우리가 이제 실전에 가기 전에 네. 거쳐야 될 과정이 있죠. 그게 네. 바로 뭐죠? 시뮬레이션.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송신기와 PC를 연결해 가상에서 드론을 띄워 연습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무턱대고 실외에서 드론을 날리게 되면 추락과 충돌 등 각종 사고로 인해 기체 파손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조종 방법을 충분히 익힌 후 실전 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시뮬레이션 조작 방법은 오른쪽 스틱에 왼쪽 오른쪽이 네, 네. 기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왼쪽 스틱이 기체의 앞쪽, 네. 뒤쪽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회전. 네. 이렇게 이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GPS가 없는 이제 드론을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을 띄워놨어요. 네. GPS가 없다 보니까 얘가 놓으면 보세요. 가만히 놓고 누우면 한쪽으로 계속 가죠, 그죠? 네, 그렇네요. 수평은 잡혀, 잡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가요. 네. 가는 거를 안 가게 제자리에 세우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뭐냐? 네. 호버링이라는 거예요. 이 호버링도 좌측 호버링, 네. 우측 호버링, 그리고 정면을 향한 정면 호버링을 네. 마스터해야지만 아주 기초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김재식 씨가 한번 네. 이제 한번 해보시는데 네. 이제 드론과 헬기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어느 네.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당히 안정적으로 뜨네요. 그렇죠. 이게 헬기랑 다르게. 예, 말씀드렸다시피 자이로 센서가 이제 쿼드콥터, 이 멀티콥터에 특수화돼 있어가지고 네. 이제 기체가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막 넘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네. 막 한쪽으로 가죠. 네. 네. 그래도 일반 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기술이 네.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드론이 이래서 이제 각광받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초보자한테 힘들어요. 어렵고. 그러니까 김재식 씨 같은 경우에는 좀 할 줄 아니까 네. 우리가 이제 완전 안 해보신 네. 우리 감독님 한번 모시고 네. 한번 초보분들은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독님, 오른쪽 스틱을 올리시면 기체가 떠요. 한번 올려보실래? 그렇게 다 올리면 흥나다가 그 다리를 만들고 근데 나를 쳐다보면 안 돼요, 처음에. 아니 두 개를 다 동시에 치지 말고 한 끼씩만, 한 끼씩만. 너무 많이 내렸어, 너무 많이 내렸어. 얘 나한테 와야 돼요, 나한테. 한없이 올라가면 안 돼. 괜찮은데? 아이고야. 네, 부서졌네요. 자, 이렇듯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100% 저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네. 대부분 이렇게 올리면 네. 계속 날아가요.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처음 사신 분들이 드론을 잃어버리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잃어버리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어디 떨어진지를 모르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네. 항상 시뮬레이션으로 하기 전에 먼저 연습하든지 네. 그리고 먼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든지 해서 네. 아주 안전상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처음에 네. 3일 오버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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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연습하시고 꼭 오셔가지고 재밌게 드론을 네.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연습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